여야의 총선 후보 공천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당내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선거구는 사실상 원팀 선언이 깨졌습니다. 국민의힘 서귀포시 선거구는 예비 후보들 간 진실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공방에 사실상 원팀 선언이 파기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선거구. 문대림 예비 후보 측은 당내 경선 상대인 송재우 예비 후보의 정치적 정체성을 검증하겠다며 당사자 간 통화 녹취 내용까지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녹취록에는 송 예비 후보가 지난해 1월 오영훈 지사의 재판 관련 대화 중에 예상 형량에 대한 언급과 윤석열 대통령 측근과 가깝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예비 후보는 이에 대해 문 후보가 도지사 경선에서 낙선해 위로차 통화한 내용이었고, 대통령과 직통 등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송 후보 자신이 아닌 지인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통화 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치적, 정무적, 인간적, 동지적 관계로는 제가 제주도에서 제일 친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후보여서 정치적 삶을 같이 살아온 관계 속에서 나온 사실은 대화여서 그게 공개된 건 굉장히 곤혹스럽죠, 나는.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 후보와 이경용 예비 후보의 신경전이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용 예비 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자리에서 고 후보가 전략 공천을 요구했고, 이는 다른 후보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고기철 예비 후보는 이 후보가 악의적 목적을 갖고 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얄팍한 수수로 경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분노한다. 보도자를 통해 뒤에서 나를 비방하면서 앞에서는 마치 깨끗한 선거를 표방하는 것처럼 표리부동하게 유권자를 현혹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공천 결과 발표가 임박해 오면서 여야 모두 예비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